구독의 시대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정말 5만 가지 상품들이 구독형 모델로 나오는 요즘 CGV도 구독형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름하여 CGV 플러스. CJ 계열의 두 회사인 CGV와 티빙이 결합된 구독 서비스라고 합니다. 상품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GV 플러스 싱글과 더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1인 2인을 말하는 것 같죠. 싱글 상품은 일반 영화 1회 관람권과 콤보 3,000원 할인 쿠폰, 티빙 베이직 1개월 이용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은 월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더블 상품은 일반 영화 2회 관람권과 동반인 영화 관람 3,000원 할인 쿠폰 2매, 그리고 콤보 3,000원 할인 쿠폰 2매, 티빙 스탠다드 1개월 이용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은 월 3,000원입니다. 참고로 해당 구독 서비스는 아직 정식 서비스를 하기 이전에 베타 서비스로 선착순 1만 명에게만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운영한 이후에 재단장을 하여 뭐 새롭게 출시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상품 과연 쓸만한 상품일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관람 1회는 주말 기준 15,000원, 티빙 베이직은 PC 결제 기준 7,900원, 두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더하면 22,900원에 콤보 3,000원 할인 쿠폰까지 하면 대략 15,900원 정도의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블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관람 2회 2인 3만원, 티빙 스탠다드 19,900원, 동반인 영화 관람 할인 3,000원 쿠폰 2매와 콤보 3,000원 할인권 2매까지 하면 대략 52,900원 정도의 가격인 것이죠. 제가 바라봤을 때 이 상품은 약간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싱글 상품의 경우 매점 할인 쿠폰으로 콤보 할인 쿠폰이 나오는데 가장 저렴한 콤보인 CGV 콤보 구성은 팝콘 라지 하나에 음료 두 개가 나오는데 혼자 보는데 이만한 구성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그나마 누군가와 영화를 볼 때 써야 하는데 누군가와 영화를 보는 사람이라면 굳이 싱글 가입을 하지 않겠죠? 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CGV의 매점에는 세트와 콤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상품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콤보 할인권은 세트에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1인 관객이 구매할 만한 1인 세트와 같은 메뉴에는 콤보 할인권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이 쿠폰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티빙 베이직 상품은 최대 화질이 720p입니다. 물론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상품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FHD 화질은 제공을 하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극장에 자주 가시는 분이 티빙 가입을 하시는 분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티빙에 많은 영화 콘텐츠가 있고 파라마운트 플러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극장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넷플릭스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월 15,000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주말 기준 한 편의 영화값으로 티빙 이용권과 매점 쿠폰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해당 쿠폰을 사용해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CJ1 적립이나 VIP 포인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CGV VIP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 이상 극장을 가는 분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은 VIP를 달고 계실 것 같은데 영화를 뭐 굉장히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더블 상품의 경우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 할인 쿠폰을 한 날에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블 상품에는 영화 할인 쿠폰이 총 4장이 있습니다. 영화 관람권 2장과 동반인 3,000원 할인 쿠폰 이렇게 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장이 있는데 관람권 2장은 동시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람권 1장과 할인 쿠폰 1장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달에 2번 이상 극장을 방문해야 이 상품을 제대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통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가 약 4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월 2회 이상 관람을 해야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이 상품을 선뜻 구매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GV가 이런 상품을 출시한 것은 뭐 당연하게도 매출 부진이 원인일 것입니다. 과거 CGV는 이런 식으로 현금 확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4DX 레드카드나 뭐 노블레스 카드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현금을 확보한 것이죠. 지난 2년간 몇천억의 적자가 발생한 CGV와 거리두기로 인해서 매출 상승이 이루어진 티빙을 뭐 적절하게 결합한 상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CGV 플러스 뭐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